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르단을 어렵게 이렇게 여행할 때였어요. 운전해 주시는 요르단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남한과 북한은 형제지간인데 그렇게 싸우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어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라리 되물었습니다. 우리 남, 남한과 북한 물론 형제지간이지만은 싸운 지 오래 안 됐다. <laughs> 너희들은 지금 4천 년 동안 싸우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일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갈등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좀 해보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이 율법 주의자들아, 나한테 말좀 해봐라. 너희들이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 성경에서 듣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 듣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경청하다, 이해하다, 배우다, 깨닫다, 순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구원 없겠다는 자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제대로 깨달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온 몸에 힘을 주고 사는 자들아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는 했느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율법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깨닫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정말 율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듣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어, 정말 얘기할 때마다 본인의 복음을 정수를 그렇게 알려줄 때마다 그 복음의 정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 로마에서 정말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늘 말하고 살수 있죠 늘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듣기는 들어도 심지어 가르치기, 가르치기까지 해도 그래도 진리를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바울의 지금 이런 애타는 심정이죠. 도대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지금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그속 뜻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율법의 본질을 왜 오해하느냐? 율법의 효능이,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왜 모른단 말이냐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을 배웁니까?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죠 사람을 닮기 위해서죠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답답한 마음, 공감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야, 답답하다.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공감할 줄 모르니 <laughs>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도대체 소통할 줄 모르니 어떻게 말을 들어도 에? 고개 한번 끄덕이지 못하고 한번 노래 불러도 함께 따라 부르지 못하고. 에? 그런, 그런 답답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45절에서 47절까지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너희들이 내가 이토록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못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내게 속하지 않아서그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 사람과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 익힐수록 하나님과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바울로서는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면서 제대로 못 배웠냐? 율법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 그 얘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일과 이삭이 있죠. 그 어머니들은 각각 하갈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하갈은 종입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은 당연히 종이죠.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그럼 자유 있는 여자가 낳으면 그 아들은 당연히 자유인이죠. 그런 관계 비유를 통해서 그는 율법과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 정말 이 에, 아,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조바심을 내고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뜻대로 에,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합니다 반면에 사라가 낳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뜻 의사와는 관계없죠. 본인들은 아들 낳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을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와 저 여러분 같은 성도도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죽지 않을 생명의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되고 어 예, 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은 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예, 예,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게 예, 아들을 낳겠는데그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셨어요. 아직 낳지 않은 아들입니다. 나을 수도 없다고 상상조차 못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와, 그와 영원한 약속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그 가계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된것 아닙니까? 예. 그는 오로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가 그후 400년 후에 신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그 율법을 지켜서 그런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비유를 들었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확연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한번더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도된 것은 그야말로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과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얻게 된새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고린도우스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과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로 그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수고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이 지금 하갈과 사라의 비유 이건 두 언약을 비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얻게 된 예,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대표 상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신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두 장소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갈은 율법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은 지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사라는, 예, 새 예루살렘, 위로부터 지금 임하게 될 예루살렘, 아니, 영원한 거처로서 우리가 약속받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어머니라고 하는 상징. 그렇습니다. 두 어머니를 통해서 두 아들의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하가를 통해서는 종의 정체성이 주어졌고 사라를 통해서는 자유인의 정체성이 주어졌듯이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종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은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요 율법주의자들의 복음 자리가 되고 만 곳이 현재 예루살렘이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거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자손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종의 길과 자유의 길이죠. 그리고 오늘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은혜의 큰 것인지 은혜의 무겁고 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빌리포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같이 땅에 살지만, 비록 같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민권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 하늘에 주어진 정체성 그 정체성에 어울리게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새로운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옛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옛 사람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들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약속으로 거듭난 자, 은혜의 약속으로 거듭난 자, 예. 두고두고 두고 올 다음 세대 가운데서 구원에 이를 자그 수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그 모든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신분 획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그야말로 그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오늘 이두 키워드를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혈육을 따라 태어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예.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조차 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값을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좀 갚아야지요. 예. 제가 선물 값을 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거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감격 대상이죠. 눈물에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 구원 받았으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들 희 예수 모르죠?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는 투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부탁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지만 우린 결코 교만하게 자랑에 심취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21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살아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하겠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예. 그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를 조롱합니다. 육체로 따라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해합니다. 박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롱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예, 시대를 초월해서 늘 반복되어 왔던 사건입니다. 지금 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러면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아마 너희를 조롱할 걸? 너희들을 유혹할 걸? 넘어지지 않으면 아마 박해할 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 사도행전 에, 14장 에, 22절을 보면은, 예.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14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그렇게 구별된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환란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환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남의 자식은 야단치지 않는다 고생 안 시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30절 31절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지금 다시 창세기 하갈의 그걸 조롱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건 이거 저기 저 예, 사라의 얘기 아닙니까? 왜 지금 사라의 얘기를 인용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 요구한 걸 지금 바울이 그 표현을 빌어서 갈라디아 교인들 예, 헬라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야 정말로 당신들이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고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내쫓으라 마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듯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라 믿음이란 그런 결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믿음은 때로 결별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때로 내어 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타나 귀신아 떠나가나 내어 쫓는 존재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은 과감히 결연한 태도로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단호해야 합니까? 왜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구원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묻별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내 생애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한번 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